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. 우리 결석 환자분들이, 결석이 생긴 분들이 앞으로 그럼 요로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. 앞서 요로 결석의 원인을 설명할 때처럼, 물론 요로 결석의 주 원인은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체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쉽게 표현하면 성능이죠. 우리 인체 기관에, 우리 요로계의 성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냐? 그렇진 않습니다. 결국 결석은 생길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지만 그 결석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화장실 바닥에 때가 많이 낀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우리가 청소를 자주 해주면 되겠죠. 그것처럼 우리가 결석이 생긴다 하더라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서 늘 소변의 양을 늘리면, 다시 말하면 물 청소를 시키는 거죠.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석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물론 특이하게 이제 특별한 경우는 대사적 이상이 있다. 그런 경우는 그 대사적 질환에 따라서 투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식이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은 대개 일부분 좀 특별한 경우들이고, 일반적인 경우는 환자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서 소변량을 늘려가는 습관,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